매주 주일마다 찬송가를 찍어서 올리는데, 그거 녹음하려고 하니까 경찰차랑 구급차가 동네에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녹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연습만 할게요. 여기가 이제 메모리 자리고요. 여기 악보대, 그리고 여기 이렇게 3단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등 뒤에, 제 뒤에 파이프가 있어서 거기서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등 뒤에서 소리가 나고, 여기는 이제 제 바로 위쪽, 지금 여기 위쪽에 소리가, 파이프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얘는 슈벨베악이라고 이제 완전 오르간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들리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아마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릴 거예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제 릭포지티브라고 해서 릭이 이제 뒤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그레이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단인데, 이제 프랑스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이트가 1단에 있어요. 그리고 이릭 포지티브라는 이름에서 릭만 빼고 포지티브가 2단. 그리고 여기는 스웰 또는 레시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레이트 오르간이라서 여기서 많이 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큰 음색이나 보통 반주할 때 여기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 여기가 메모리고요. 여기는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누르면 나오고 빼는 걸로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 말했던 여기 파이프들이 리포지티브. 그리고 여기 위에 파이프가 이제 그레이트. 여기 잘안 보이죠? 밤이라서. 이렇게 양쪽에 스탑들 있고요. 여기 악보대, 여기도 스탑들 있고, 저거 글로케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종이거든요. 왜 이제 독일교회 예배 들이시면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종이 치고, 그리고 저기 위에 파터 운저라고 써 있는데 보이세요? 파터 운저가 그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기도문 할때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종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끝남과 동시에 다시 이렇게 돌려놓는. 여기는 위에가 불이고, 여기 아래 두 개는 이제 전원 버튼, 끄는 버튼.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라서 제가 이거 후즈로 치려고 악보를 준비했어요. 굉장히 뭔가 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까 같은 구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제가 4번으로 치고 2번으로 이렇게 쳐요. 거의 묘기 수준. 여기도 딴딴딴딴. 이게 또 반주의 멜로디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거든요. 한 번만 다시. 네, 이렇게 칩니다. 우라니스트들은 거의 꼭 이런 교회 성가곡이 아니더라도 작품에서도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제 그거는 제 손이 작아서겠죠?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